오늘 이와 같이 훌륭한 행사에 심포니송과 국립합창단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미국의 모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Pass it on, 남에게 전하라.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전하자라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스크랜턴 패밀리가 이어준 Pass it on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귀한 위치에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스크랜턴 곡을 만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의미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곡을 작곡한 박희정 씨는 스크랜턴이 다녔던 감리교의 음악감독으로 작년까지 있었으며 스크랜턴이 다녔던 엘름 스트리트, 엘름가를 항상 거닐었던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스크랜턴이 다녔던 예일대학에서 23년간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턴이 이어받은 모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치료하고 설교하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담당하는 사명을 지니고 오늘의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환상적인 장소에서 음악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남에게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은 여섯 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태평양을 넘으며 돌고래 소리 같은 것도 들립니다. 이 악장에서는 미신들, 당시 1880년대에 미신들이 극성을 이뤘던 그 국거리도 나 3악장은 스크랜턴의 가장 퍼스널, 개인적인 감동이 있는 엘름 스트리트에서 나옵니다. 4악장은 그리고 서커스, 우리 어렸을 때도 백인들만 보면은 흰둥이, 미국놈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백인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나타냈고요. 5악장에서는 이 선교, 프리칭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고난스러운 것도 나옵니다. 6악장은 부활과 영생 이것을 하는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서 했던 그 찬송이 주제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고 이 자리에 추운 시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속에 마이트레이야 구성신의 능력이 더해 마고의 카스카 거상의 빈비전 그런 것에 절하며 마이트레이야 이문에 Thank you.
Thank you.
지식을 사정없이 비방법을 뜯어버려.
감사합니다. 예. 아, 베이토벤의 심포니 9개 중 마지막 곡인 합창 교향곡의 3 그리고 4악장을 연주할 텐데요. 아, 이 스크랜턴 콘서트에 베이토벤이 참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골랐습니다. 이 3악장은 베이토벤의 개인적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토벤이 마지막 악장에서 쓰였던 그 가사를 보면 완전히 천국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게테르 풍켄, 게테르 풍켄, 그리고 시온의 딸들이여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가 된다. 이런 중요한 가사는 바로 우리가 지금 스크랜턴 패밀리가 이어받았던 패시돈의 주요한 사명입니다. 3악장은 베이토벤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멜랑콜리한 작품입니다. 그 뜻을 한국말로 해석은 잘 못하겠어요. 멜랑콜리.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처절하게 와닿는 그런 작품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작품에서도 이와 같은 personal confession, 개인적 신앙 고백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전 세계에 나가서 퍼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의 앞으로 모든 가족의 새로운 한 해를 멋지게 맞기를 바라면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immen und Freudenvollere. Fre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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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öner Götterfunken, Doktor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änge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Pflege weilt. Deine Zauber binden wieder. Yeah.
Thank you.
이런 뜻깊은 연주회가 앞으로 많이 있기를 바라며 이 행사를 심포니성의 특별 연주회로 준비했는데 전적으로 후원해 주신 이화여대 의대 동문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착한 일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저 이대 의대 동창회장 성시열 박사님 잠깐 제 자리에 지나갔어요. 이분이 고생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곡은 아시는 분들만 같이 노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콜곡으로 무작위로 골라봤습니다.